열몇 번 나왔죠? 17번 나왔죠. 우리 시험에 17번. 일반직하고 특정직이 있는데 특정직은 특수분야라겠죠. 그죠? 그래서 우리는 특정직이에요. 소방공무원, 법관, 검사, 외무공무원, 경찰공무원, 경찰소방 옆에다 붙여놨는데 저 제가 떼놨어요. 오른쪽으로. 검사, 법관이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붙여놨어요. 자, 특수경력직 공무원. 아, 경력직은 무슨 뜻이냐면은 60세가 되면은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을 경력직이라고 그래요. 신분 보장 받는다고 돼 있죠, 첫 줄에. 근데 특수경력직은 쉽게 말해서 장관을 포함해서 정치적인 공무원이죠. 장관은 대통령이 1년이나 뭐 2년 있다가 이렇게 그만두라면 그만두죠. 그런 게 특수한 경력직이죠. 그러니까 특수경력직은 정무직하고 별정직이 있다. 두 가지가 있다.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안 나왔어요. 정무직이 조금 높은 사람이고 별정직은 조금 낮다.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왜 올라가지 마시고. 그리고 제일 밑에는 면접 빈출이라고 돼 있는데 면접 때는 이건 필수지요. 근데 이제 이런 의무가 있다. 공무원은 세금을 받고 생활하니까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실의 의무도 있고 그죠? 성실해야죠. 6번에 친절해야죠.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.